3월 18일 목요일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특별 연합성회 말씀을 전하는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 한미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지성 목사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라산 꼭대기 높이에서 신앙생활하면서요, 고산지대 속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한인 가정, 또 이중 문화 가정, 미국인 회중, 또 이세 회중이 한데 어우러져 주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5장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요,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생활 가운데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간 어떠했나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 싸그리 무너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자기들, 우월하게 생각했던 그 선민의식도요 처참하게 무너져 내버린 현실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궁의 영광 또한 무참하게 사라진 지 오래이고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라고 하셨는데 주님께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현실 속에서 결국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간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 또 신앙 생활 가운데 그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을 점점점 잃어가는 현실이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능력을 생각해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셔놓고 왜 우리들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니야, 이러한 신앙의 안일함, 또 신앙이 무너짐,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의 길로 더 빠져버리는 현실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문명이 자기들을 엄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종교의식과 문화 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요, 결국 그 문명에 동화되어버리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진 채로 바벨론 문명의 타락의 길로 나가게 된 현실, 바벨론 포로의 현실처럼 오늘날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현실, 목숨을 잃어감에 슬퍼하는 가족들, 또 목숨을 잃어가는 현장 속에서 그들을 살려보겠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상황들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피해를 보는 현실들까지, 결국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가, 하나님은 계시기는 하신 것인가 라는 질문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귀 기울이다가요, 영적인 나태함과 무력감을 경험하는 우리의 세상의 현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속삭이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읽어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왜 주님께 귀 기울이고요,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당연한 진리입니다.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되어 있다라는 이 당연한 진리인데 왜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 잘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절대로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죄의 본성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심각해지면 죄에서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졸업 예배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한국 감리교회에서 존경받게 목회하시고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끝내고 또 교회 현장 속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햇병아리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목회에서 성공하는 방법
딱 세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아니 목회를 성공한다라고 하시니까 저도 귀가 쫑긋해서 들어봤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첫 번째 돈을 조심하고, 두 번째는 여자를 조심하고, 세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권력을 조심해라.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목회에서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목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인데 반대로 늘 그러한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 권력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죄의 유혹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요, 누구든지 죄책감에 주님께 나아가기가 죄송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가 싫어집니다. 주님을 찾고 싶고 부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주님께 기울이고 주님께 나아가고요, 또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게요, 시간 낭비인 겁니다.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분주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는 운동해야 되고요, 또 아침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저녁에 와서는 쉬어야 되고요. 또 일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취미 생활하는데 바쁩니다. 또 아주 아름다운 손주를 두신 분들께서는 손주들 보시느라 분주하십니다. 저녁에는 피곤합니다. 결국에는 분주하여서 또 시간이 없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라고 자유로울까요? 저희 어머니가 늘상 잔소리처럼 하시는 얘기가 네가 목회를 하면서 꼭 최소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잔소리같이 하세요. 참 귀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또 더 나아가서 얘기하시기를 네가 하루에 그렇게 기도해야 먼저는 네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이 살고 또 네가 섬기는 교회가 사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그 귀한 말씀을 제가 제 마음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 보면 늘상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얼마나 됐나,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 아이러니하게도 핑계되는 겁니다. 목회하는 것이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그렇게 보면서요, 제 심연 깊은 곳에서는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혹여나 시간 아깝다라고 생각하진 않는지,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는진 아닌 것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에게도요, 주님께 기울이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것, 그럴 시간이 없다, 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있진 않은지 이 아침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실 세상에 할 일이 많고요, 다 중요합니다. 돈도 벌어야 할 것이고요, 취미생활도 해야 될 것이고요, 가족생활도 충실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문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권사님 한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의도를 참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왕 예수님 믿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죄 안 지면서 좀 살아보면서 주님 저 이렇게 했어요 잘했죠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셨어요. 아니 그 말을 듣는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풀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 권사님 참 멋지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일 대표 기도가 그 권사님 기도 순서셨어요. 그 기도 순서가 권사님이시니까 그 권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권사님 기도를 주의 깊게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표 기도에서 첫 마디가 그 권사님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한마디의 기도셨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데요 저에게는 세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일주일 전에 그렇게 떳떳하게 자신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말씀하셨던 권사님이 되리어 일주일 만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아 권사님 참 순수하시다 아 권사님 참 솔직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귀한 진리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팬데믹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절망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내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가? 하나님이 너무나 무능력하신 거 아니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나태함과 우리의 영혼의 분주함과 또 무력감 속에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속삭이신다라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첫 번째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용서하심을 재확증하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속삭이시는 말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면 아 그때 알면 좋았을 걸 후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나와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 귀한 주님의 말씀에 속삭임에 오늘 하루 도전하기는 주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실천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